세월호 국정조사 소식입니다.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당시 어떻게 상황에 대처했는지를 보고하는 기관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안일하고 무대책이었던 기관은 청와대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9시 19분 YTN 보도를 통해 침몰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데 이후 5시 대통령이 대책본부를 찾을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10시 서면 보고를 안보실장이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 없이 20,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일 사고 상황은 서면이나 전화로만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전까지 대통령은 대면 보고도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를 잃은 조선시대입니까? 의원들이 청와대의 책임을 따지자 김 실장은 선장과 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태만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선장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직원들 그 우리 선원들 저 우리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것이 첫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치고 병인수를 없애서 이렇게 되고 그 정도는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태만과 적폐가 있습니다. 김 실장의 답변에는 청와대의 최종 책임, 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는 빠져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런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 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더 크다. 저는 오늘 여기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러 나왔지 무슨 책임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거듭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한 일은 없습니다. 해경이 들어가서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의 필성 답변은 의원들의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 지휘 책임자들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 타워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 실장. 그러나 이번 참사로 드러난 인사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그 초동대처 실패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과 승객들이 죽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 대통령의 책임까지 뒤집어쓰며 대통령을 한사코 보호하려 했지만 정작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는 12일 청와대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지켜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자가 없고 다 나는 책임 없다.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무슨 국가를 위한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이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국가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배가 침몰했을 때 해경이나 해군이나 다 언저리만 돌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일 동안 그렇게 언저리만 돌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저리만 돌고 있는 거죠. 정확한 사고 원인,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아직 국정조사 일정이 남았다며 문제를 해결할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또 조직 간의 여러 가지 어떤 합의, 그죠? 공조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국조를 통해서 그 틀을 좀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부실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들 자료를 안 주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국정조사가 안 열리게 하거나 열려도 시간을 짧게 하거나 발언을 짧게 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러 가는데 쓸 수 있는 노력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 같고 기간 보고를 끝낸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